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오늘은 저희 또 3프로TV에서 아주 새로운 네. 또 주인공을 또 모셨죠? 네. 어떤 분입니까? 국내 자산 운용업계에 굉장히 관록 있는 운용자세요. 템플턴에도 계셨고, 또, 많은 이제 자산을 운용해본 경험을 갖고 있는 그로스힐이죠? 네. 그로스힐 자산 운용의 김태웅 대표를 처음으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되게 정평이 있는 운영자시거든요. 네. 김태웅 대표를 소개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 근데 왜 모시게 됐냐면,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2600포인트 갈 수 있다라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운영회사를 운영하시는 그, 사실, 펀드 매니저 헤드기도 하고, 경영자신데, 그런 인터뷰 잘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네. 인터뷰 기사를 보고, 우리가 한번 모셔봐야 되겠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불리시한 강세장을 예측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한번 모셨어요. 네. 그, 이제 한경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님이 지수는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예. 사실은 이제, 지수는 저도 부담됩니다. 말씀드리기는. 근데 네. 올라가는 거는 제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제 연말이나 뭐 내년 초까지 한 2,500 정도는 말씀드렸어요. 네. 2,400에서 2,500 정도. 예. 네. 그래서 이제 2,500인데 기자분께서는 3분기까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조금 세게 쓰셨어요. 그래서,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올라가는 방향성이 잡혀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이제 상당히 확신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어떤 근거시죠? 그리고 만약에 장이 될 것 같으면 어떤 쪽이 된다고 보시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예. 그러면은 이제 장이 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바닥에서 반등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빠른 속도로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도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좀 틀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좀 쉬었다 가자. 저도 중간에 이제 헤지를 몇 번 했었고 네. 그랬다가 다시 해지를 계속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풀었다가 이런 걸 반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가 믿는 거는 사실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 예. 예, 그래서 세계 각국의 정부들을 믿는 거고요. 그 정부가 하는 역할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보면 민생 아니면은 그 국가의 그 시민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 그래야 뭐 재선도 되고 투표도 승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 경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3조 달러를 풀었고 추가로 뭐 1조에서 3조 달러 더 풀 수 있다라는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재정을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금리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췄죠. 네. 그래서 정부는 어쨌든 뭐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을 얼마나 풀건 뭘 어떻게 하든 간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야지. 야당은 더 하자고 그러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더 하자, 뭐, 난립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 지금 이제 뭐, 코로나가 제2차 웨이브 이래가지고, 뭐, 3, 4만, 미국에서 이제 3, 4만 신규 확진자 나오다가 7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주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집니다. 왜냐면, 정부가 더 뭘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했던 것들이, 효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니까 뭐 ISM 얘기도 하시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실제 지표들도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 이익도 지금 거의 한 미국에서 발표된 거의 80% 정도가 시장 예상치를 서프라이즈 내고 있죠. 예예 비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마저 이제 정부 쪽 마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못 살겠다 이것만 걱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 하락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는 그 빌미는 마찬가지로 물가가 될 거예요. 물가가 너무 폭등을 한다. 지금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물가가 너무 폭등해서 힘들다. 네.
이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는 반대 스탠스로 바뀔 겁니다. 결국은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경기, 경제 지표 이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뭐 3조 달러를 풀었다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얼만큼 굉장히 많구나. 네, 3천조. 아니 그러니까 왜 3조 달러를 네. 풀었다고 할 때 비유를 많이 드는 게 야 너 2009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2017년도까지 너 돈 푼 게 얼만 줄 아니? 그러면 연준 기준으로 3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 몇 달 만에 푼 거야. 이렇게 되면 와 그렇게 많이 실제로 많은 돈이죠. 예,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얼만큼 있었는데 얼만큼 더 풀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총통화라는 M2로 보시면은 총통화가 지금 18조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3조 달러 풀기 전에는 15조 달러였어요. 예. 바꿔서 얘기하면은 비율로 얘기하면은 20%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네. 총통화가. 예. 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론적으로 단순히 생각하면은 어떤 모든 자산들의 가치들이 있을 텐데 그거 가치를 표시하는 게 다 달러잖아요. 예. 그 달러 표시가 20%가 할인된 거예요. 네. 돈이 돈값이 20%가 싸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만큼 금값이 올랐더군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값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연초율로 보니까 한 25에서 30% 사이, 한 29%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만 금값을 보면 왜 더 올랐지? 이렇게 보면은 금값이 하는 역할은 뭐 사실 두 가지잖아요. 그런 인플레이션이나 해치, 동시에 안전자산으로서 불안한 사람들이 이제 보유할 수 있는 이런 안전자산 이 두 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푸는 것보다 더 올랐어요, 사실 금이. 그런데 이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주식은 또는 주택은 모든 자산이 하다못해 구리 모든 자산들이 돈 푼 만큼은 그냥 밸류업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로 생각하면은 사실 S&P500이 코로나 사태 전에는 한 3천 정도 평균 됐었어요. 예. 1년 전에. 1년 동안의 평균이 한 3천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뭐 20% 사실 이제 그대로 할인율이 적용이 되진 않아요. 사실은. 뭐 금리도 봐야 되고 이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총통화 풀린 양만 보면은 뭐 3,600 가 있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많은 돈이 풀렸으나 기본적으로 증가율로 보고 그리고 자산시장에서의 가격의 증감을 보면 그렇게 부담스러울 만큼 오른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오히려 이제 나스닥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신고가가 간 지 좀 됐는데 S&P도 빨리 신고가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 뭐 숫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시면 시청자들이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예. 왜냐면은 지금의 주가가 이제 반등해서 이 정도 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코로나의 신규 확진자가 뭐 미국도 만 명 밑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돈을 계속 풀었는데 더 풀려고 그러는 이유 자체는 푼 돈이 돌지를 잘 않고 있거든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돌지를 않고 있는데 그게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면 돌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집에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돈이 돌겠습니까? 네. 온라인 쇼핑이나 뭐 주식이나 사겠죠. 근데 나가서 뭐 극장도 가고 식당도 가고 이렇게 해서 돈이 돌기 시작하면은 그때의 주가 레벨이 지금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그 반대 논리를 찾기가 힘들다. 제 입장에서는. 네. 지금보다 코로나 확진자가 뭐 어차피 잡긴 잡힐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제일 늦어도 백신이 나올 때 정도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은 지금보다 분명히 높을 거다 주가가. 네. 그런 이유로 저는 이제 좋게 보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주가가 너무 지금 상태에서 너무 오버런 해가지고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백신이 나와가지고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에 여지가 그렇게 많은가?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전문가들도 이렇게 서로 이제 의견들이 많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등의 속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이제 조정할 때 된 거 아닌가? 그리고 1년 내내 오르는 장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저희가 이제 단기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 조정이 있다 그러면은 한 4분기, 그러니까 한 빠르면 9월인데 10월 정도에
11월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네. 늘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확률로는 이제 바이든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바이든이 될 경우에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제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정책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불확실성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단기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제대로 경기가 이제 돈이 풀린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은 내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또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이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거 있습니다.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거보다는 네. 그거보다는 시중에 풀린 돈이 글로벌 팬데믹의 어떤 그 잦아듦 혹은 확산 백신의 개발 이런 것과 맞물려서 훨씬 더 경제적인 활동이 더 고양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고 그때까지는 주식의 버블을 논하고 주식을 과감하게 던져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그로스일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의 견해였고 그래서 우리 코스피도 한 2,500에서 2,600포인트 갈 수 있다. 연말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은 뭐 자산군이 많이 있는데 네. 뭐 저는 이제 주식 쪽 전문가라서 예, 주식 쪽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른 자산들도 사실 뭐 다 매력적입니다. 예. 금 정도가 조금 이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이제 금이 빠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속도 자체는 좀 둔화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반면에 이제 경기 지표나 경제 활동이랑 실질적으로 연관이 깊은 것들은 이제 구리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산업재들이거든요. 산업 관련한 머티리얼들.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가격들도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뭐 중국 PMI나 이런 쪽 봐도 지금 3개월째 계속 좋게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자산들도 그러니까 경기 관련한 민감한 자산들도 이제 좀 주목해서 계속 가지고 계시면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주식 쪽을 보면은 저는 이제 이머징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통계를 좀 봤더니 외국인이 25조 정도를 팔았더라고요, 연초 이후에. 연초 이후에. 예, 25조 정도를 팔았고. 예. 근데 7월 둘째 주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한 2조 4천 정도 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시 사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거는 아주 최근 일이고. 그리고 둘째로는 그럼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 왜 다시 돈을 넣냐. 네. 막 열심히 뺐는데. 예. 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워낙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금 쪽으로 안전자산이나 인플레이션 해치를 위해 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예. 조금 더 위험자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은도 좀 더 사고 은은 뭐 안전자산이지만 경기량도 민감하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비트코인도 최근에 막 올라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머징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이제 이머징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좀 한국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그동안 돈 뺀 것들을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언더웨이시에요. 글로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서베이를 하면은 과거 평균의 주식 보유 비중보다 지금 네. 아래에 있습니다. 신흥국 특히 그렇고. 예.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는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저는 신흥국 내에서도 지금 1등으로 이제 아웃퍼폼하고 갈 거라고 예. 생각을 해요. 이유는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포지셔닝이 굉장히 잘 돼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반대로 좀 여쭤보면은 우리나라의 업종들의 세계에서 한 1등 하고 있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라고 보이시나요? 반도체. 그렇죠. 예. 조선. 예. 또 뭐 있죠? 예. 게임? 전통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게 생각보다 많아요. 예. 그리고 그것들이 다 지금 미국에서 나스닥을 이끌고 있는 예. 뭐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말씀하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 구축할 때마다 반드시 반도체나 그렇죠. 시스템 로직이 다 필요한 예. 거고요. 애플의 예. 핸드폰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몇 개 더 말씀드리면은 바이오도 있습니다. 예. 바이오 중에서 바이오 시밀러가 세계 1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새 핫한 2차 전지. 예. 그 1등이고. 전기차용 2차 예. 전지 LG화학, SDI 합치면은 중국의 CATV보다 훨씬 크고 세계 1등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테슬라가 뭐 미국 시장에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라든지 예. 전 세계의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 조달을 못해서 난리인 상황. 그렇죠. 거기에 한국이 세계 1등이라는 거죠. 예. 자, 바이오시밀러 말씀드려보면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그룹이랑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어제 얼마 전에 SK 케미칼이 글로벌 다국적 기업한테 코로나 백신을 생산해 달라 CMO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 세계 그 시설도 세계 1위입니다. 예.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생각보다 많이 포진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바로랑 그 다음에 셀트리온만 합쳐도 시총이 100조가 넘거든요. 네. 100조가 우리나라 2200조 1800조 시장에 100조가 추가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네. 게임도 1위권이고요. 게임 외에도 K-콘텐츠 해서 K-POP 플러스 그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저 인기더군요. 우리 기성세대가 네. 느끼는 거 못 네. 따라갈 정도로 인기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유럽이고 미국이고 뭐 남미고 할 거 없이. 그래서 저도 이제 넷플릭스를 사실 가끔 보는데 네. 넷플릭스 보다가 왜 봤냐면은 이제 일본에서 보니까 순위가 1위에서 10위까지 한국 드라마가 뭐 네. 미드 일본 드라마 다 합쳐서 한국 드라마가 네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랑의 불시착, 킹덤, 뭐 이태원 클라스 등등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불시착. 네. 예, 그래서 한번 저가 봤어요. 왜 일본 애들이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네. 이 한국의 그 K-드라마를 이렇게 볼까. 예. 근데 이유는 분명히 재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넷플릭스. 예.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계속 매년 5조씩 투자를 하는데 한국은 동남아시아, 아시아에서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은 한국의 콘텐츠를 투자해서 해놓으면은 중국 사람들도 보고 일본 사람들도 보고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선진국이라고 해서 일본의 드라마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는 않거든요. 예. 우리나라 안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함한 그리고 이제 그러잖아요. 넷플릭스가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솔직히 코로나 이 상황에서 어디 드라마 찍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예. 한국은 지금 청정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기야 뭐 사람 만나는데 뭐 불편함이 네. 없는 정도는 되니까.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도 돌아가면은 세계에서 1등하고 있는 산업들이 한 다섯 개 된다. 네, 조선 포함해서.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세계의 글로벌 뉴 패러다임에서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언택트 관련주들의 어떻게 보면 핵심 파이프라인이고 그 소재들이다. 이렇게 뭐 2차 전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수소차 빼먹었는데 수소차는 세계 1위죠, 저희가. 네. 네. 현대차가 세계 1위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업종들이 동남아시아나 다른 이머징 마켓, 남미 이런 쪽들은 정말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거기는 다 광물이라든지 소재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쪽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안에서도 차별화가 된다. 네. 그리고 이머징 안에서 외국인이 산다 그러면은 한국 먼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좋게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정 프로가 저 어제 밤에 근무해서 피곤한 모양인데 질문 안 하시네? 아니요, 저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사실은. 네. 아니 밤에 하루 일했다고 이렇게 말수가 주는구나. 아, 실망했어, 실망했어. 아, 저는 뭐, 어? 아니,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에 뭘 하라는 거예요? 뭐 좋은 부분은 이제 다 나왔잖아요. 네. 예, 뭐, 바이오, 뭐, BBIG 다 뉴스에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뭐, 뭘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야근하니까 또 이렇게 네. 말투도 굉장히 또, 저, 싱글하구만. 네. 오늘부터 저, 야근시키지 말아야 되겠어.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쭉 말씀을 잘 들었는데 아주, 네. 옳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다.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왔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나 매일같이 우리 저 3프로TV를 보시는 분들, 순간께를 네. 듣는 분들께서는 어쩌면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님.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 큰일 났어. 시청자분들한테 내가 다시 질문을 해드릴게요. 조금 더 새로운 내용을 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하반기에 좀 정돈해서 봐야 될 투자군들은 뭐를 꼽으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업종 말씀. 이렇게 질문 좀 해드려. 예. 예, 그 3프로TV 보시는 분들은 이제 워낙 이제 수준이 높으시니까 예. 제가 이제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을 좀 더 직관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실전 투자 운용사시니까. 예.
그 업종으로 좀 좁혀서 네.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은 다 뭐 언택트 관련주나 실적 좋은 주식 위주로 예. 다 몰려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를 팔지 마시라 절대로 팔지 마시고 아, 팔지 말라고 팔지 말아라 예, 예 네. 팔지 말고 그냥 꼭 들고 계시고요 네. 반면에 뭐 수익이 많이 나면 또 이제 팔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 표시 네. 보유도 사실은 좀 빠지면 사야지 이러면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 좀 사거나 좀 더 이제 밸런스를 맞춘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가치주 쪽도 슬슬 봐야 된다. 또는 너무 언더퍼폼에 있어요. 그래서 좀 가치주 하면 너무 불편하시면은 사실 잘 안 와닿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순서를 잡아가지고 네. 편한 것부터 사시면 돼요. 근데 제 경우에는 그게 이제 자동차 그룹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 중간에 끼어 있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가치주의 영역에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꿈도 있는 게 맞습니다. 업종 하나, 전통산업 중에 하나 꼽으라면 자동차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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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수소차도 하지, 전기차 확대되지, 또 인공지능 탑재한다 그러지, 또 그 회사는 무슨 뭐 비행기 만든다 그러죠?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기 만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버무려 있으니까 가치주에 그냥 바로 들어가면 길목 지키기 위해서 또 보초병 세워야 되니까 그런 쪽에는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사실은 뭐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굴뚝 산업재 중에서 롯데케미칼, 네. LG화학, 그다음에 한화솔루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시면 LG화학만 혼자 막 가잖아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의 미래의 그 꿈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아하. 화학 반 반이니까요. 하기야 네. LG화학도 전통 굴뚝주 중에 대표였죠. 네. 그런데 거기에 2차 전지가 들어가니까 지금 어제만 해도 10% 오르는 그 대형주가 그런 상황인데 대표님은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템플턴에도 계셨고 브레인에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그로스윈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지도 한 9년 이렇게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이런 논의 그러니까 야 장이 다 된 것 같아 만나는 사람마다 월급쟁이들 만날 때마다 주식 얘기하지 또 이것도 여성 파마 발언인데 그런 용어를 잘 안 쓰는 게 좋긴 한데 아니 저 동네 저 부인들이 모이면은 뭐 주식 투자 얘기한다 그런 걸 가지고 에? 그런 걸 가지고 단기 고점을 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네.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보세요? 예, 굉장히 정성적인 네. 판단이기도 하지만 고래로 맞았던 것 같은데 예, 자꾸 주식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회자된다든지 네. 그 부분에서 오래 운영을 하셨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그래서 단기 조정도 사실 뭐 지수 맞추는 거 어려운 만큼 예. 뭐 단기 조정 시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예. 저 입장에서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없을 것 같지는 않고 오면은 뭐 겨울 정도 10월, 예. 11월 이제 가을, 늦가을이겠네요. 예. 그때에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조정이 있을 때는 저희는 포지션을 더 늘리는 예.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많이 못 산 부분도 있고요. 기관 투자가들도 뭐 많이 못 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 가면은 이제 경제 지표 슬슬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리고 기업들 이익들도 이제 더 많이 회복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간단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3조 달러 푸른 거에 대해서 사실 그 돈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2조 달러 정도는 가게가 있고 1조 달러 정도는 기업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게가 그럼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저축률을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원래 미국의 장기 평균 저축률이 한 7% 정도 됩니다. 근데 7% 정도 되는데 이제 4월, 5월 달에 35%로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확 올라간 거예요. 예. 돈을 엄청나게 불안하니까 갖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뭐, 사실 실업급여 계속 나오는데, 잘 아시잖아요. 실업급여가 자기 월급보다 더 나오는 게 한 6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업자 중에서. 네. 예. 그래서 이제 돈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저축률이 좀 떨어져가지고, 한 2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안심이 되니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20%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다시 내려옵니다. 한 예. 17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돈 이렇게 풀었는데 경기가 왜 이렇게 천천히 좋아지지? 왜 또 계속 푼다고 그러지? 이거 생각해 보시면은 돈은 풀었지만 돈이 안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를 통화 쪽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M 곱하기 V 이래가지고 화폐량 곱하기 V라는 게 통화유통속도거든요. 예. 통화유통속도가 거의 반으로 줄었었어요. 지금 조금 회복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정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통화유통속도가 다시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은 네. 그때는 지금의 풀었던 돈의 효과가 그때 더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유동성도 충분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뭐 소비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경기 지표 회복도 크다는 네.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4분기에 조정을 혹시라도 하게 되면은 네. 그때를 매수 찬스로 삼으시고요. 그러면 언제 팔 거냐, 뭐 계속 줬냐 이 부분을 이제 여쭤보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기준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예. 예. 그렇지만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로 시작했잖아요. 정부가 예. 밑에 다 막아주고 하다못해 뭐 투기 등급의 회사채까지 사줘서 기업들 살려놓고 있는데 반대의 현상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정부가 풀어놓은 돈을 서서히 회수할 때. 예. 그때까지는. 그때 주식 파시면 됩니다. 예. 근데 아직 멀었어요. 그럼 기미도 안 보이는데? 예, 아직 멀었어요. 예. 오히려 금리가 계속 밑으로 그냥 흐르고 있어요. 예.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했을 때. 네. 그때 주식을 파시면 되고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어.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정부가 언제 돈을 회수할까? 이거 좀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미국 정부 패드가 항상 염두에서 보는 거는 실업률이랑 인플레이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좋아져서, 예. 실업률이 확 떨어져서, 예. 이때가 있는데, 그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오히려 약간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와서, 이때가 오히려 더 저게 생각하기에는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스크가 오는 거는 정부가 다시 돈을 회수하는 부분인데 이때 트리거는 그 기준점은 물가가 쫙 올라올 때고요. 언제 올라오냐면은 그거는 아마도 내년 1분기 말이나 2분기부터 좀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도 뭐 2, 3분기 정도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네. 돈을 다시 이렇게 회수한다는 거는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경기가 그만큼 과열되면 기업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주가가 많이 오른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러면 정부가 돈 뺄 때보단 조금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가도 되죠. 그러니까 네. 그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면 네. 지금은 그러면은 뺄 때 아닌 거는 확실한 거가 됐고 반대로. 네네. 네. 그때 어차피 수익이 많이 나 있었을 거니까 네. 일부는 좀 빼고 그 다음에 보면서 사실은 항상 겸손하게. 저도 보면서. 빼기 시작해야 되는 거군요. 예, 천천히. 다 빼라는 건 아니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늘 사실은 새로운 시대잖아요. 네. 안 가본 코로나라는 거는 처음 경험해 본 거고, 뉴노멀이 아니라 뉴 언서턴티의 시대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주장드리는 거는 캐시는 갖고 있지 말아라. 숏 캐시의 시대라고 말씀드린 네. 이유가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그 이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충분히 확인하면서. 네. 예. 그때 단계별로 지금 빼지 마시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질문 중에 그 직장인들 또 뭐 이런 분들이 너무 주식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단기 고점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흔히들 하고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지혜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네네네. 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지금 김태용 대표께서 말씀하신 맥락을 이렇게 보면 이 초과잉 유동성의 시대에 그러면 주식 얘기를 하라고 해야지 거꾸로 얘기하면 언제 주식 얘기를 하겠냐 이때 주식 얘기를 안 하면 네. 지금 말씀드린 캐시 그 숏 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냥 은행에 예금을 쭉 쌓을 적자잖아요. 적금을 쌓아놓으면 저쪽 보다가 딱 보면 이게 녹아져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국면에는 오히려 주식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하고 그 대신 더 뭐라고 할까 사도로 가지 않고 더 정교하게 이런 논의를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저 현상으로 아 주식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고점인 것 같은데 이 전통적인 시각에서 좀 벗어나주는 것도 방법이겠다. 왜냐하면 두세 달 전부터 계속 그 시각을 가지고 시장의 숏으로 대응하고 했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그냥 예전에 그냥 선배들이 얘기했던 그 지혜를
버리자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상황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실전 관련된 저는 이제 두루뭉술한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실전 관련된 하나만 딱 여쭙겠습니다. 예, 예. 제가 뭐 예를 들어 한 10개가 있어요. 종목이. 예를 드는 겁니다. 네. 그냥 5개가 산업 분야는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무슨 저 전기차니 뭐 5G니 하여튼 성장성 있는 사업 산업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안 올랐어요. 그러면 아 얘는 갈 것 같으니까 좀 더 보유를 그러니까 현금화하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막 지금 막 최근 막 오르고 있는 지금 막 뛰는 애들 있잖아요. 그 친구로 지금이라도 빨리 갈아타는 게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까? 네, 지금 뭐 제 생각에는 네.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지금 막 뛰고 있는 주식들은 네. 사실 그 많이 오른 것들은 누가 봐도 다 이제 많이 올랐던 오른 애들이 자꾸 오르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래서 불쾌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될 게 이제 앞으로는 어떤 애가 속도가 더 빨리 갈 거냐를 네. 보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하게 많이 오른 주식인데 네. 더 오를 거예요. 저거는 여기서부터 뭐 내년 가 있으면 훨씬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도는 오히려 지금 약간 소외돼 있던 산업들에서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으라는 말씀. 아, 소외되어 있는 네. 친구들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속도가 더 빠를 거다는 거죠. 그쪽이. 소외되어 있는 산업에 소외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네. 산업에 소외된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예. 아니면 아예 소외된 산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야근을 자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산업을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야근을 했더니 수업 시간에 지금 딴데 수업 시간 다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오늘부터 야근 열애야. 아, 그래서 뭐 지금 있는 안 간 애들은 좀 더 갖고 있고. 네. 아, 걔를 막 올라가는 애로 갈아탈 필요까지는 없다. 네. 그거를 통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항상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너무 구분하지 말아라. 네. 근데, 사실은 가치주가 많이 못 올랐는데, 네. 그렇다고 가치주가 다 오를 수도 없잖아요. 중국 지표 좋아지고, 뭐 수출 좋아지고 이래야 이제 순차적으로 오를 텐데, 그런 거에서 이제 순서를, 아까 뭐 자동차 그룹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화학주들도 그 다음에 뭐 좀 봐야 될 것 같고, 은행도 사실은 되게 싼데, 은행은 지금 너무 급하게 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자금들이라는 거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지금 역대 제 주장이 아니라 뭐 CLSA나 뭐 JP모건에서도 그런 리포트들이 계속 나와요. 뭐냐면은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역대 최고로 벌어져 있다. 예.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치주가 살 때는 제가 보기엔 가을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가치주가 왜 이렇게 이거 없었지 이러면서 확 튀는 올해 가을이요? 예예. 예.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저평가되는 가치주를 관심 종목의 상단에 꼭 넣어놓으십시오. 저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한번 튀기만 해봐라. 네. 근데 지금은, 아니, 가서 보초 쓸 필요 없, 딱 튈 때, 네. 거래가 폭증하고, 뭔가 하루에 5%, 10% 튈 때, 네. 그때 들어가도 충분히 이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관심 종목을 진짜 째려보고 있는데, 하여튼 한번 보십시다. 아니면 저, 컨택트주 중에, 네. 뭐 여행, 뭐 무슨 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소외된 거. 완전히 소외된. 네. 그런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거는 네. 이제 뭐 뉴스만 봐도 저희가 다 같이 언제 사야 될지는 좀 알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여행이나 이런 분들이 좀 편안해질 때 그때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저는 여태까지 뭐 누군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가 뭐 사스나 메르스도 백신이 네. 없었다 아직도. 근데 그때랑 좀 다른 거는 그때는 시장이 작아서 돈이 안 됐던 거고요. 지금은 모든 다국적 기업 제약사들이 올인해가지고 이것만 선금 주잖아요. 선금. 그렇죠. 완전 네.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기 네. 성공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백신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백신이 있으면 안심하고 좀 돌아다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조금 이렇게 좁혀서 말씀드리면은 네. 그 어떻게 보면 컨택트 중에서도 지금 주가가 꿈틀꿈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3사인 것 같거든요. 아,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 네. 진짜. 최근에 뭐 워낙들 새로운 그룹들이 나와서 이제 선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 얘기하고 있는데 손은 잘 안 나가긴 하던데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죠. 차트를 보셔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따르게 올라갔던 언택트주들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실 컨택트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공연 수입이 사실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 당연히 같이 소외를 받았다가 뭐 그 온라인으로 공연을 해버리니까 이건 되는구나라고 생각한 거니까요. 그래서 풀려는 순서에 따라서 보면은 그런 쪽들도 뭐 업사이드는 충분하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반부에 본물이 터진 정프로를 제가 좀 자제시키겠습니다. 그 정도 하죠. 아니, 저는 뭐 덕분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요 정도로 우리 김태형 대표님 보내드리고요. 종종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